실무했습니다. 김정민 씨랑 지금이랑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스타골든배 전설의 레전드로 제가 통했거든요. 예. 예, 예. 갑자기 친구랑 전화하다 있잖아요. 예. 예. 그 누구한테 좀 눈길이 제일 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말이 말 같지 않지? 아, 괜찮은데 저는 그 루나 씨가 네. 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예. 아. 순수해. 네, 순수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친하니까 말이죠. 네. 아, 서로의 여자 관계, 뭐 이상형 이런 건 이제. 명훈이 형은요 안 봐요. 안 봐. 얘 몸매 봅니다. 그러니까 몸매를 어떻게 지금 그본 거예요 저는. 예. 근데 김 있습니다. 아 누구요? 신지 씨. 아 신지. 혼이 난 게 아니고 본인이 혼을 내킨 거예요. 아 지금. 저는 무조건 먼저 혼을 내는데 이제 거기서 달려오는 거지. 어떤 때문에 혼을 내신 거예요? 대받아쳐서 그러지. 대받아쳐서 그러지. 큰 걸로 이렇게 화를 내봤어요? 뭐, 통으로 한번 다 까먹은 적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네. 딱 들어왔는데 하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수희야, 말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가수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가 돈 낸 거. 아니, 이거는 삐진 거. 표정을 듣고 삐진.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예능의 신이었어요. 아, 예전에 이거 예전에 그 눈빛 있잖아요, 눈빛. 아, 눈빛 눈 빵빵 터졌었거든요. 빵빵 터졌죠. 예. 예, 이제 하면은 한번 해 보죠. 이상해져요. 아니야. 종훈아. 다시. 너무 재밌습니다. 네. 크리스탈 씨는 왜 찍으셨어요? 좋네요. 전설이죠. 나르샤 씨도 브라운 네. 아이드 걸스 전에 이름이 다른 것들이 있었죠? 많았어요. 뭐로 출발했나요? 저희가 네. 그 데뷔 전에는 홍대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먼저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커지자라는 뜻에서 네. 크레센도였어요. 예, 음악 용어. 크게. 아. 그때는 크레센도. 뭔가 약간 음악 용어였는데 네. 이걸로는 좀 뭔가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렬하고 신비로운 여자가 되자. 그래서 네. 다크 엔젤이 다크 어떨까. 다크 엔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네. 이제 캐릭터까지 그린 거예요. 검은 날개 뭐 이런 식으로. 야, 요걸 팔면 요거 돈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이것도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래 정말 잘하고 멋있는 가요계의 괴물이 되자. 그래서 몬스터가 나왔어요. 와, 몬스터. 정말 노래 잘하는 걸그룹이 되자. 그래서 몬스터로 하자. 아, 네. 결국에는 이제 브라운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몬스터가 됐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럼 몬스터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몬스터의 나르샤 씨. 예, 예. 몬스터는 나르샤 씨. 아, 이사 갈 뻔했네. 제가 KBS 5위. 아, 재밌다, 재밌다.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한 거예요? 네. 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저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제 녹화 스타골든벨 녹화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이 텅 비었어요. 그 네. 라디오 어떻게 고정 자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밑상이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저희 라디오요? 네. 저희 라디오 게스트분들은 비주얼 보고 뽑는데. 아 그럼 라디오 비주얼 봐요. 아 왜 이렇게 됐어? 막판에 되게 맛있네요. 아이고 오이 보내드려. 끝. 좋아하는 순위 한번 매겨볼게요. 아, 진짜로. 제일 떨리는 순간이죠. 160등? 야. 아, 2등 좋은 거네. 2등 굉장히 좋은 거예요. 160등. 자, 카리스마 있는 표정. 카리스마 있는 표정. 그거 더 싫어할 텐데. 하나, 둘, 셋, 큐! 야, 이 어린 게. 먹으셨잖아요. 예. 예. 충정복은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자, 수정아 힌트 하나 더 줘요. 저희 낚시 전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붕어! 붕어! 정답인가요? 아,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춰서. 이거 기억을 하는 거야. 예, 정답입니다. 잘하는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잘... 정답입니다.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허성아 아니겠어요?
입을 가려요? 나는 야 하품일 것 같은데. 뭘까요? 저는 아~ 자, 저 누굴까요? 알면서 그냥 대답해. 브라이언. 아니지. 뭐? 자, 브라이언 얘기하세요. 자, 이번 누구실까요, 나르샤? 누구죠? 허참. 정답입니다. 노가리. 노가리. 정답. 천. 천입니다. 천입니다. 천명 씨, 이분은? 자, 문진영.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오. 자, 과연 알까요? 프리드 마벨.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이게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더 젊어지지 않았어요? 저분도 문천식 씨는 더... 좀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기 진짜 많았어요. 인기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팬클럽도 따로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인기 많아요. 자, 등라인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정희 씨. 너만 바라보리라. 정답! 정답. 자, 문준영. 새로 잠들겠지만 그렇지. 아, 그런데 근데 이게 김종민 씨가 아는 브라이언 선생 알죠? 자, 날 너를 일으키죠처럼 자, 모창 가능합니까? 큐.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오! 아세요, 크리스탈? 한경환? 알죠? 너를 사랑했나 봐. 정답! 조금 저 순화된 표현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갈까요? 김정민. 놀자, 놀자 한바탕. 아, 죄송합니다. MC몽 노래입니다, MC몽 노래. 크리스탈 알죠? 쭈쭈. 어, 비싼데. 아~ 신당동 떡볶이집. 자, 정답! 천명! 네. 아~ 자, 잘 들린. 펜이, 쓰는 펜이요? 네, 쓰는 펜. 펜은 빠미. 극장 상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뭐 CF 들어왔나봐요. 자, 나르샤. 나간 머슴이. 사모님 찾는다? 사모님. 자, 이준. 남의 다리. 앞에 나 김정민. 저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세 번째인데. 소녀 가겠습니다. 소녀. 정답이죠. 신용. 신용. 정답. 손녀. 손녀. 정답이죠. 아, 손녀. 수녀. 수녀. 정답. 어, 안 했어? 죄송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나 진짜 틀릴래. 탈락입니다. 아, 이미지 안 좋아지고 틀리고. 세뇌시키다 할 때 세뇌? 오, 어? 세뇌? 세뇌. 정답이죠.